대패 전에는 까여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좀 될 거 아니야. 형님, 이따 시간 나시면 메모장에 전 직업 각인별로 음식 비유 좀 해주십시오. 그거 한번 할까? 자, 캐릭 비유 한번 싹 해드릴게요. 아, 지금 제가 느끼는 캐릭별 음식 비유. 슈샤부터 갑시다. 자, 일단은 워르드 MSG. 얘 같은 경우에는 일격스커, 버스트, 뭐 인파이터 이런 맛있는 국밥에 살짝 간을 해주면 더 맛있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자면 얘는 후추 후추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컨텐츠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발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본인 캐릭에 과몰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님들 캐릭터입니다. 님들이 아니에요. 별패 전이니까 또 한번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거니까 제발 과몰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몰입을 하시겠지만 제발 과몰입하지 마세요. 고기 같은 경우는 약간 맛소그. 어떻게든 좀 맛을 첨가해보려고 해. 하지만 소금이라는 본질은 벗어나지 못하는 약간 좀 그런. 형, 저 워로드 6개인데 마약왕이에요. 물음표. 워로드 다음 또 뭐 있냐. 디트로 따지면은 지하철 20성 장군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다른 약간 그런 지하철 자르반 84세 약간 본인들은 확실히 이게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퍼스 때리고 세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저 웃음, 그저 디붕이. 겉과 속이 다른 이다님. 근데 그건 음식이 아닌데요. 아, 그냥 음식이라고 해 그냥. 아, 몰라. 백종원 유튜브 보고 지가 만든 집밥. 그게 제일 가깝긴 하다. 그리고 버서커 치즈 된장찌개입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못 만들어졌다. 애초에 버서커라고 이게 눈 시뻘거져가지고 좋을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삽질도 들어가고 음식을 만들다가 좀 이상한 포인트로 빠진 그런 캐릭이 아닌가. 그 수많은 냉장고 속 재료 중 치즈를 된장찌개에 넣은 셰프가 밉다. 홀리 라이트.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길거리 붕어빵? 붕어빵 같은 느낌? 그냥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편하게 누구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앙꼬를 갖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저수상을 갈 수도 있다. 딜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취향 선택이 가능하다. 내가 좋아하는 와사비를 넣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고통을 받는다. 약간 그런 느낌? 자, 아르데타인. 자, 호카이 슬픈 친구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라 과자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옛날엔 맛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과자가 나왔다. 시대에 있어서 진화하지 못한 뒤처진 과자 중에 하나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잘 먹는 그런 느낌. 하지만 바꾸고 싶어. 이제 거기서 이제 두동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어. 소라 과자에서 나는 요즘 과자로 갈 거야. 하다가 잘못 가서 이제 맛동산. 이게 그나마 약간 얼리 어답터로 접근하다가 따라가지를 못했죠. 최대한 따라간 게 이제 맛동산이다. 하지만 맛동산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있죠? 하지만 많습니까? 적다. 스카우터. 이 친구는 떡볶이입니다. 이 친구는 떡볶이인데 유산 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맛 떡볶이. 추출할 때 그냥 냉장고에서 하나 해동해가지고 먹을만한 떡볶이. 뭐 존내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만해요. 근데 이제 기술 스카 같은 경우는 간이 안 된 매운 떡볶이. 맛이라는 게 없어요. 매운 것은 맛이 아닙니다. 이게 통각이거든요 사실. 매워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매운 음식을 계속 먹게 됩니다. 이게 아 뭔가 매운데 하면서 계속 먹게 돼. 그래서 약간 얘는 간이 안 된 매운 떡볶이다. 이제 데뷔런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라과자보다는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면 좀 호불호 좀 갈리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핸드거너는 버디언. 버디언으로 내려가요. 뭐냐고요? 아,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데 음료와 화학제품의 사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범주의 끝자락에 살포시 걸려있는 그런 음료수예요. 버디언이라는 건 이러고요. 주 첨가물 99%가 양파입니다. 자, 봐. 그러면 지금 채팅창 보면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 저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 100에 1명 정도. 근데 핸드거너 버디언은 어떻게 됐나요? 시중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있는 거 마셔라.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겪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군인들 입으로 다 들어가는 음식이 돼버렸죠. 블레스터. 얘는 일단 소고기 힘줄입니다. 소고기까지는 아니에요. 소고기 힘줄입니다. 그래도 출신이 소고기예요. 근데 좀 질겨. 애가 속 터지는 무빙가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얘 스스로만 뭘 하기에는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미역국 같은 데 들어가면 아주 맛있을 만한 그런 캐릭 아닌가. 건슬 있구나. 죄송합니다. 건슬.
얘도 뭐 비슷해요. 대원이 아침 햇살이라면 얘는 포카리 스웨트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 먹게 되고, 이번에 언더부브로 인해서 약간 인싸 갬성? 약간 좀 그런 느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올려치겠네요. 미에로 화이바 가겠습니다. 예. 약간 뭔가 좀 한 1% 부족할 때 먹는 그런 캐릭이랄까? 실린. 실린 갑시다. 아르카나. 그 뭐죠 여러분? 쌀 페이퍼에 이렇게 싸먹는 음식, 그거 뭐라 그러죠? 월남쌈이에요 얘는. 구절판까지는 아니야. 구절판은 너무 올려치김. 얘 월남쌈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싸 먹어야 돼. 근데 누가 어떻게 싸 먹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옆에서 싸 먹어봐 하고 싸줬는데 거기에 수박 고수랑 마늘 존내 넣어가지고 줬어. 그럼 맛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잘하는 애가 먹으면은 맛있다. 멀리서 보면 맛있어 보이는 그런 캐릭이 아닌가? 하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거리 붕어빵이 앞에 홀리나이트였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길거리 음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인도의 길거리 음식이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대중이 먹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말이 많습니다. 너도 나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먹는 그런 따뜻한 음식은 맞는데, 꼭 인도에 살지도 않은 것들이 위생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러잖아. 바드는 그런 거예요. 바드를 하지도 않은 새끼들이 옆에서 주댕이를 또또또또 한다고. 그래서 바드는 인도 길거리 음식이다. 소서리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음식으로 넘어가죠. 두꺼운 너비 아니 궁중 음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냐? 일단 달아요.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사실 볼 게 저 두꺼움 하나뿐이다. 두껍기 때문에 체할 수가 있는, 그렇다고 몸에 있는 음식 중에 고구마로 내려치기 하기에는 종자 자체가 궁중태생이기 때문에 너비아니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한류는 함박스테이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약간 올려치기인가요? 아 그래도 함박 정도는 애초에 태생이 궁중인데 동그랑땡으로 내리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너무 성능 위주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느끼는 약간 좀 그런 거고. 서머너. 이 친구는 진짜 딱 나왔어요. 이 친구는 대왕 카스테라입니다. 왜 이 대왕 카스테라냐면 이게 맛있다고? 너도 나도? 이게 정말 센가? 쎄? 유튜브 찍어볼까? TPS 천사? 상당히 미래가 위험할지도 모르는, 요즘 올려치기 심하게 당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다. 무슨 느낌이냐? 이제 TV에 방영되고 있음. 지금 딱 이 구간이거든요. 이제 TV에 방영이 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야.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서머너는 화가 납니다. 왜? 대왕 카스테라를 처음에 시도하신 분도 화가 났거든. TV에 나가고 이 새끼도 카스테라 만들고 저 새끼도 카스테라 만드니까 원래 나만 하고 있었는데, 나만 맛있게, 나만 장사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대왕 카스테라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츠. 애니츠 인파이터. 더 설명할 게 있을까요? 얘는 국밥. 얘는 국밥. 국밥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진하게 먹을 거면은 진짜로 그 생고기 쓱쓱 썰어서 넣는 그런 어떤 소머리 국밥, 아니면 나는 국밥 좀 가볍게 먹고 싶다, 뭐 신선 솔롱탕. 근데 이게 인파이터 입장에서는 국밥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그것만 먹고 살았어. 정작 본인은 국밥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뭘 넣어도 맛있어요. 새우젓 넣어도 맛있습니다. 오로도 들어가는 거야. 어디 넣어도 맛있는 그런 캐릭이다. 자, 이제 창술사 같은 경우가 이제 얘는 쌀국수입니다. 얘는 쌀국수예요. 아니 그 쌀이 아니야. 야 그 쌀이 아니야. 이제 그거지. 남들이 보기에 쟤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야 그 쌀국수 맛있게 먹으면서 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냐.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고수를 싫어했던 거지. 약간 뚱냥국 느낌의 어떤 그런 음식? 야 한국 음식인 줄 알고 먹었더니 약간 저기 우리나라 물 건너나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배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 요리인데 너무 고가는 아니야. 한 4만원짜리. 왜냐면은 바빠 일단 식당이. 아 4만원 너무 좋습니까? 그러면 한 2만원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아 먹고 있는데 아직 덜 먹었는데 계속 이것도 이거랑 이거랑 좀 비싼 것 같은데, 약간 뭘 먹어도 비슷한데 코스야. 양은 많아. 뭔가 계속 나와. 다 애매한 코스긴 코스인데 약간 저가의 코스 요리. 이제 기공사는 이제 얘는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슈넬 치킨이다. 왜 슈넬 치킨이냐? 군대 전역한 사람은 슈넬 치킨이 뭔지 알죠? 맛있죠? 아는 사람은 맛있어. 근데 몰라 일반 다른 사람들은. 야 슈넬 치킨이 뭐냐? 그런 음식이 있어? 한정된 공간에서 아는 사람만 먹는 약간 그런 음식이 아닌가? 슈넬 치킨. 여기서도 당연히 호불호가 갈리죠. 기공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 아 기공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 이번에 뷔페 상향 좀 해야 돼 진짜. 아 갈리죠 당연히. 솔직히 들이 바닥나서 콘텐츠 후회한다면 전담 한 모금. 닥쳐. 지금 좀 힘드니까 지금 쥐어짜고 있잖아 임마. 스트라이커.
얘는 오마카세인데 일단 오마카세에서도 이제 급이 있잖아. 어쨌든 이게 2만원짜리여도 오마카세는 오마카세거든. 근데 이 오마카세 먹는 거 욕 많이들 합니다. 인스타 보면서 저 새끼 돈지랄 한다고. 나는 먹지 못하는데 저 새끼 괜히 맛있는 거 보니까 꼴받는 그런 캐릭이다. 어, 저 새끼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나한테 맛있는 거 떨어집니까? 나한테 시너지 도움이 안... 약간 그런 인스타 음식 해서 애니츠나 한 그 정도? 데런 리퍼 이 친구는 진짜 얘도 인스타 감성이긴 한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리퍼는 대리만주지. 오! 대리만주가 정확합니다. 아 이거 좋은 드립. 아 감사합니다. 리퍼는 대리만주예요. 왜? 와 시댁 지하철 지나가고 있으면 냄새 환장합니다. 맞죠?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거 안 먹으면 진짜 죽어. 후회합니다. 근데 막상 먹으면 두 개 이상 못 먹는. 아 수바 이거 아닌데?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달소고 이제 여기서 갈증만 또 따로 내냐면 그냥 뭐 휴게소 알감자. 이 알감자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많이는 못 먹어요. 그냥 냄새 나니까 한번 찍어 먹어보는. 자 이제 데모닉 마라탕입니다. 이제 억모닉 같은 경우에는 마라탕인데 잘못 만든 마라탕? 이럴 바에는 짬뽕 먹을 걸. 충모닝은 그나마 마라탕에서 맛있는 것만 건져낸 거. 요번에 상향돼서 제발 짬뽕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블레이드죠. 블레이드는 뭐랄까 얘는 술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허 이거 애들 먹는 거 아니야? 좀 더 크고 먹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맛있게 먹는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갑자기. 야 포스터 어려워서 뉴비 못해 하지마.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맛있게 먹는 그런 음식 아닌가. 블레이드는 한 잔의 술이다. 그 누구도 맛있게 먹고 또 인생의 어떤 답답할 때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다. 근데 이제 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술 찌꺼기를 그 막걸리 찌꺼기를 뭐라고 하지? 찌개미. 예, 술찌개미. 아 이게 얘도 먹으면 취합니다. 얘도 먹으면 취하긴 해요. 술과긴 해, 술과. 밤길 조심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잔재 유저님들. 아니, 근데 맞잖아요. 술찌개미가 뭡니까? 술 만든 잔재 아닙니까? 버스트 만들다 남은 잔재가 잔재예요, 그냥. 그거는 팩트입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이번에 또 상향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니까. 웃으면서 그냥 넘기. 야, 편집자 보고 있나? 야, 이거 유튜브 만들지 마라. 자, 스페셜리스트. 이제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도화가. 얘는 이제 슬슬 올라가야죠. 뿌요뿌요 정도는 줘야겠습니다. 뿌요뿌요. 뿌요뿌요는 음료수지. 음료수. 뿌요뿌요 모르십니까 선생님들? 뿌요뿌요. 이거예요. 뿌요소다. 뿌요뿌요. 모두가 즐길 수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은 뭔가 귀여워 보이고 애기 같아 보이고 응애 같아 보이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음. 그래도 탄산은 먹고 싶은 그런 어린 아이가 감내해낼 수 있는 탄산 중에 가장 적절한 탄산. 딱 그 수준 아닌가. 아 이제 여기서 이제 부서커 같은 경우에는 팩소주. 근데 앞에서 블레이드의 그 술과는 좀 감성이 달라요. 씁니다 일단 써요. 그리고 남들한테 이게 술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거 술 아닌데? 난 술 같은 거 잘 못 먹어. 이거 술 아니야. 이거 음료수야 그냥. 이거 지코야. 그래서 얘는 팩소주 정도? 기상술사. 기상술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 음식으로 들어가는데 짜장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내 기준에 짜장면은 고급입니다. 맛있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짜장면은요 여러분 유니짜장이 있고요, 간짜장이 있습니다. 해물짜장이 있고요, 쟁반짜장이 있어요. 짜장면도 약간 고급진 짜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라 호텔 짜장 정도. 여러가지 배마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배마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친구는 누가 입 벌리고 계속 밀어 넣는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선택권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슬비 있죠. 이슬비도 되게 맛있는 이제 해물짜장이에요. 이 친구는 왜 해물 짜장이냐? 원래 근본 짜장에는 해물이 안 들어갑니다. 맛있는 짜장면인데 야 이거 짜장면이라고 이거 졸라 맛있다고 하지만 신라호텔 짜장 먹는 사람들은 야 해물은 노근본이야. 역시 소고기가 답이다. 돼지고기 답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근본을 평가절하하는. 이슬비가 노근본이라고 하는 건 내 의견이 아니라 수바님들 의견이에요. 맨날 무조건 기상은 질풍질풍. 이슬비도 짜장면이라니까? 근데 해 안 해. 님들 의견이야 님들 의견. 내 의견이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슈샤이어 라인하고 우리 잔재님들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긴 한데 좀 웃자. 자 스님들 요건 제가 메모장을 저장을 해놓고요 이거 100회 끝나고 음식 재평가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좀 괜찮네. 술찌개미 시댁 레전드다 진짜. 술찌개미 밑으로 다 종이 했.